네, 안녕하십니까. 니콘 이미징 코리아의 이숙현입니다. 오늘 발표된 콜픽스 8종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력이 되는 상품 두 종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P100이라는 제품입니다. P100은 보시다시피 하이엔드 카메라고요. LCD가 이렇게 움직이는 틸트형 LCD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광학 26배 줌이 된다는 것입니다. 26배 줌이면 광각 렌즈 26mm에서 망원 678mm까지의 초망원까지 이 조그만 카메라로 다 같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이면 조사형 CMOS라고 해서 예전의 카메라보다 훨씬 더 개선된 CM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배 줌을 하더라도 굉장히 고화질로 기록을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또한 동영상이 강화가 됐는데요. 일단 동영상 버튼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고요. 이것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위에 스테레오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풍부한 음성을 기록할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풀 HD 동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제품이 P100 제품입니다. 또한 S8000은 이렇게 가장 굉장히 슬림한 바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학 10배 줌이 되는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는 세계 에서 가장 슬림한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모델이고요. 가장 큰 특징, LCD가 92만 화소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으신 사진을 굉장히 선명한 LCD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과, 찍으시면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밝기, 색조, 선명도를 같이 이렇게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슬라이더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연산은 초당 10프레임이라는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스포츠 연산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고속 연사를 촬영하실 수가 있는 카메라가 S8000 제품입니다.